첫 번째 큐레이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? 네,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배우 장진입니다. 제가 소개할 강기윤 작가님의 작품은 한마디로 만져보고 싶은 그림입니다. 어떤 그림인지 지금 만나보시죠. 아니, 뭐예요? 이 멋진 곳에. 어머. 배우니까. 극사실이니까 돋보기로 보는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극한 직업에서 카리스마 경호원 역할을 맡았던 장진입니다. 여기는 경북 안동이고요. 여기에 엄청난 명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한번 오늘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뭐죠? 이중 그림은 단 하나. 진짜 작품은 무엇? 아~ 야, 이거. 셋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는 거예요. 야, 이건 진짜 못 맞추겠다. 첫 번째 거. 2번인 것 같은데? 전 1번. 1번. 전 1번. 1번? 네, 1번. 다 1번 선택했네. 이렇게 봐도 모르겠는데요? 전 자신 있습니다. 저는 1번 가겠습니다. 네. 땡! 어? 오, 뭐야? 땡이야. 이건 아니었어? 이거 아니라고요? 1번인 줄 알았어. 와. 그럼 너무. 전 진위를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? 가시죠. 오늘 만나 뵙기로 한 강기윤 작가님 맞으실까요? 예, 맞습니다. 오, 나 연세가 많을 뿐인 줄 알았어요. 뭔가 대추 이런 느낌.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오, 너무 젊으시고. 이건 사진이죠, 작가님? 뭐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2006년부터 제가 꾸준히 그려온 헬레나 연작입니다. 아, 인물화도 그리시는구나. 벨리댄스네요. 제가 러시아 유학을 하면서 인체를 배웠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벨리댄스를 보니까 어떤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모습. 이걸로서 나만의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헬레나 연작을 시작하게 됐죠. 이건 진짜 얼굴이잖아.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. 제가 최대 6개월까지 한 작품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작품을 봤을 때 그때 희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. 너무 가까이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뒤로 나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. 뒤로요? 예, 조금 더 한 이 정도까지만 예. 보시면은 뒤에서 보면 새끼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좀 모습이 좀 더 잘 보입니다.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. 이 작품이 그때 그곳에서 그 눈이라는 연작입니다.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이죠. 극사실을 보면 이렇게 그냥 그래도 감탄이 나와. 이렇게 앞에 이 새끼줄인가요? 예, 맞아요. 네, 그리고 저거는 갈대발입니다.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? 그 갈대발이라든지 이 새끼줄 엮어놓은 걸 이제 멍석이라 그러는데 네. 멍석이 앞에 있음으로써 얼굴이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. 네.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이 정도로 그릿하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해요.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와 지금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이런 나비나 노그릇은 왜? 이 흰 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백의민족이었잖아요. 흰 옷을 즐겨 입는. 그래서 흰 나비이기도 하고 나비가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. 그 당시 얼마나 자유를 다들 그리워하고 갈망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흰 나비를 그려놓고요.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끼니를 제대로 못
드시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냥 아,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그리우실까. 네, 네. 그래서 저기다 노크로스를 저렇게 넣었어요. 굉장히 좋네. 너무 좋네요. 그 후손이 알아야 역사가 된다는 말을 제가 네.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네, 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아니,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또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은 네.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. 그 작가님이 노리셨던 살짝 아 그런가요? 중북 안동의 명작은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시리즈다. 물론 이 작품들이 명작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네. 진희 씨가 찾는 명작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또 있으시다고요? 네, 또 있습니다. 그럼 저 빨리 보여주세요. 빨리 보여주세요. 왜요, 왜요? 지금 이 작품들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빛 대추 연작입니다.